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간판이나 상표 같은 데 보면 since 몇 년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걸 보고 우리는 아, 이때 시작했구나 하고 오래될수록 더 믿음이 가고 그러죠. 자, 그런데 왜 since를 쓸까요? 이 더 쉬운 after를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두 단어는 모두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ince 1890라고 하면 1890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포함하게 되죠. 하지만 after 1890는 1890년 뒤에 그 이후로 다른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1890년 이후라는 그런 단순한 시간상의 순서를 표현할 뿐입니다. 단독으로 쓰면 뭔가 또 어정쩡하죠. 왜냐하면 본론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되게 after를 쓰긴 하지만 어떤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제 그 이후 어떤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주고자 할 때는 since를 씁니다. 예를 들면 I have studied English much harder since I watched the Uncle Jack show. 엉크잭 영상을 본 이래로 난 더욱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Watched.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쭉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영상을 본 거랑 이제 공부하는 것에 연관성을 부여하고 있죠. 반면에 I had dinner after I watched the Uncle Jack show. 난 저녁을 먹었다. 엉클 잭 영상을 본 다음에 이 영상을 본 것은 이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순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after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문은 어떤가요? I liked Jack immediately after I watched his show. 영상을 보고 나서 좋아졌다면 이제 직접 연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since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죠. 물론 연관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since냐, after냐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since. 그래서 완료형에 사용하고요. 일회성으로 이제 끝난다면 after. 자, 이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순서만 따질 뿐입니다. 그래서 after. 이 문장은 영상을 보고 즉시 잭이 좋아졌다는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좋아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뭐 언급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만약 since를 쓴다면 I have liked Jack으로 이제 바뀌겠죠? 왜냐하면 영상을 본 이래로 지금까지도 쭉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since는 이제 지속적인 것, 그리고 완료형에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after와 구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immediately는 좀 어색하니까 빼는 게 좋겠죠? 뭔가 일시적인 동작을 묘사할 때 어울리는 단어니까요.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since는 이처럼 after와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because와 비슷한 의미도 있습니다. since도 because처럼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since에 왜 때문에 라는 뜻이 들어있는지 그것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죠. Since it was dark, we began to fear. 자, 만약 여기서 since를 뭐뭐 이후로라는 아까 그 접속사로 해석을 해보면 어두워진 이후로 우리는 두려워졌다가 되죠. 그런데 어두웠기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의미의 개연성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since에는 어떤 결과, 즉 여기서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 결과죠. 그런 결과의 원인이 되는 그 시발점의 역할을 since가 끌고 오기 때문에 마치 because처럼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아까 since 구문이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라면 지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료형 문장이 되어야 한다고 아까 했었죠. 그런데 이 문장은 양쪽 다 단순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후로가 아니라 때문에라는 의미임을 짐작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때 since는 because와 무슨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까? 살짝 좀 다릅니다. 문장을 볼까요? He was angry since she was late. 그리고 he was angry because she was late. 이두 문장이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만 앞에 문장은 그가 화가 난 것에 중점을 두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because가 있는 만큼 그녀가 늦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느낌을 가진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because를, 이유보다는 결과를 중시해서 말할 때는 sinc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